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가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한 문제,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B씨의 소지하는 을소유의 오피스텔,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췄다고 되어 있고요.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중개를 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받을 수 있는 보수 및 실비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기억.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씨가 속한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다. 예,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자, 그 다음에 리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예, 주택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중도금의 일부만 납입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이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만약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었다면 1억 주고 거래하기 때문에 1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분양대금이 아니라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이게 판례고요. 1번이 틀렸고요. 2번,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주택은 시도 조례에 의하면 0.4%입니다. 3억은. 그러면 120만 원. 상가는 주택 외에는 0.9 받을 수 있으니까 18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겁니다. 중개보수가 큰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일. 세번 들어가네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 중개, 임대차 중개를 동시에 했지만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4번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을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이다 했는데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는 1,000분의 6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틀렸습니다. 개정됐습니다. 1,000분의 8이 아니고 1,000분의 6이고요. 주택의 경우. 그 다음에 매매인 경우는 최대 1,000분의 7이죠. 그래서 4번도 지금은 틀렸습니다. 4번을 1,000분의 8을 1,000분의 6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2번의 답인데 4번도 1,000분의 6으로 고쳐주십시오. 임대차는 1,000분의 6, 매매는 1,000분의 7입니다. 주택의 경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틀린 것인데, 을이 개업공개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갑의 고의와 과실 없이 을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도 갑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만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주택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주택 외가 더 보수가 높죠. 3번 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위반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갑과 을의 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에 관해서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겠죠. 약정이 없을 경우에.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B씨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건축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에 대하여 을과 병사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는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맞습니다. 니언, 갑은 B씨가 속한 시도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했는데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가 A씨에 있죠. 그래서 A씨도 조례입니다. 니언 틀렸습니다. 디귿,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 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오직 하나죠. 사례가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리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했는데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주택 외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개업공개사 갑이 을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하는 중개를 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중개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의 최고 차이는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매매는 6천만 원에다가 보면 6천만 원이면 요율이 0.5%라고 나와 있잖아요. 밑에 6천만 원에 0.5%면 5,6,30, 30만 원이고요. 매매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 외에 월차임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그래서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4,500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70을 하면 3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하면 3,600만 원이고요. 3,600만 원 위에 보니까 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도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면 0.4%라고 돼 있고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0.5%라고 돼 있네요. 0.5네. 3,600만 원 곱하기 0.5 하면 18만 원이네요.
매매하면 30만 원, 임대차하면 18만 원이니까 그 차액이 12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 책에 있는 해설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 위반이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2번 실비의 한도는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3번 중개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X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요. 5번, 주택임대차 보수는 을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천분의 6입니다. 예. 임대차는 천분의 6, 매매는 최대 천분의 7입니다. 15억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고요. 보수지급 시기는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이고요. 3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은 국토교통불이행이고요. 을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주택인 경우 국토불이행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자, 4번에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취소 해제되면 못 받습니다. 5번 중개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보증금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렇게 한 금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 그러면 27은 14, 1,400만 원. 2천만 원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환산하는 게 1,400이니까 3,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중복되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중복됩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틀린 것은 했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을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매매교환은 천분의 9, 임대차는 천분의 8, X네요. 매매는 천분의 7, 임대차는 천분의 6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토지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을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천분의 9 이내에서 을의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예, 주택 외의 경우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천분의 9입니다. 3번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4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세 번이 나오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5번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딱 2분의 1이라도 모두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개업공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는 했는데, 자,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산 경우죠. 1억 8천이네요. 매매만 보면 되겠네요. 임대차는 볼 필요 없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일방 한 사람한테 받는 거네요. 자, 밑 요율을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 1억 8천인 경우, 즉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0.5%고 한도가 80만 원이네요. 1억 8천이면은 5840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 받을 수 있네. 1번이 답입니다. 1번. 한도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원래 계산하면 90만 원 나오는데요. 산출액은 90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만 받을 수 있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합계 금액은 16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개업공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 면적이 3분의 1. 주택의 면적 3분의 1 밑줄 치시고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외가 되겠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전부 주택인데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주택 외가 되겠습니다. 상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다. 이 경우 매매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방. 자, 매매가 1억입니다. 그럼 주택 외인 경우는 0.9% 받을 수 있죠? 9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2번에 보니까 합의된 보수는 100만 원인데 법정 보수 초과해서 약정한 거는 초과 부분은 무효죠? 90만 원이 법정 보수인데 100만 원 받기로 해도 90만 원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5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지도감독은 사실상 이제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1번 X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준은 3개월이다. 예, 개별 기준 3개월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인 경우. 이 2번이 좀 어렵긴 한데요. 개별 기준도 있죠. 3개월, 6개월, 1개월이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중사무소와 동일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제척기간, 업무정지만 제척기간 3년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6페이지 소공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라고 했는데 소공은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라고 해서 X고요.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개월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최대 6개월이고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 수 있지만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9개월로 할 수 있다 해서 X.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47페이지 행정처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